할렐루야. 맞습니다. 바리톤 김민성입니다. 먼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예배에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가장 감사드리면서 버그마트 미션 저희 강내우 대표님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금 들려드렸던 찬양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랑 방에서 같이 자랐었는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고운 음성은 아니셨어요. 근데 좀 이렇게 탁한 음성으로 찬송가를 항상 이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항상 말씀 읽으시고 찬송하시고 또 이렇게 국민체조로 마무리를 하셨었는데 요즘에는 국민체조 안 하잖아요. 저도 이제 국민체조를 이렇게 같이 따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께서는 교장 선생님이셨어 가지고 항상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성함은 박자 금자 순자 구세여라 금순아 권사님. 네, 그 권사님과 함께 지금 이제 천국에 계시는데 또 이렇게 손자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실지. 네. 근데 그것과 다르게 좀 더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저희 친가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좀 친할머니께서는 아주 신실한 보살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도 사실 이제 김민성 전에 절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송중기가 아닌 김중기였는데요. 이제 제 김민성은 이제 목사님이 져주신 이름으로 이제 나중에 제가 개명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성악 여기 선배님들도 너무 많이 계셔서 너무나 반갑고, 저는 여기 앉아 있는데 예전에 대학교 때 합창 수업인 줄 알았어요. 그때 이제 등 이게 붙이면 안 되고 막 이제 막저 기어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막 나가지고 이렇게 또 성악 선배님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게 친가에서 불교를 이렇게 지내다가 제가 또 이제 박금순 권사님과 지내면서 그때부터 찬송가를 좀 많이 듣게 됐어요. 지금 들려드렸던 찬양도 저희 할머니께서 막 흥얼거리셨던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성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취미로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반대가 특히나 아버지께서 반대가 너무 심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할수 있을까? 왜냐면 레슨비도 너무 비싸잖아요, 성악은.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AFKN을 봤는데 어떤 흑인 성악가가 이제 막 가스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가수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 뭔가 찬양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음성과 막 그런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울림이 저한테는 너무 크게 다가와서 저걸 배우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취미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학업 성적이 조금 우수했었던지라 아버지께서는 성악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딴따라라고 표현도 하셨는데, 좀 이렇게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너무나 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몰래 이렇게 레슨비도 대주시기도 하고, 제가 또 아르바이트해서 레슨도 받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를 하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학업을 마치고 성악과에 다니면서 이렇게 유학을 간다는 것이 이렇게 거의 다 유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도저히 제 형편상 갈수 없는데 또 하나님 이끄심에 따라 기도하는 중에 사실은 저는 이제 유학을 간게 도피성 유학이라고 할수 있는데 좀 이렇게 아버지 곁을 좀 떠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좀나 혼자 이렇게 좀 좀 누리면서 살고 싶다. 내 생활을 좀 갖고 싶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군대는 면회를 올수 있지만 이제 유학이라는 길은 면회를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마음 먹고 이렇게 오지 않는 한. 저는 유학 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을 때딱 3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어요. 사실은 이제 아버지께도 비밀로 하고 어머니와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어머니께서 그 전날에 저한테 딱그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아들아, 평범하게 살면 안 되겠니? 근데 저한테는 그게 엄청나 크게 다가, 왜냐면 어머니는 항상 반대를 안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께. 엄마, 나 목숨 걸고 할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목숨은 걸지 말아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그때 20대 때의 그 마음은 열정이 정말 하늘로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도 무서운지도 모르고 정말 그냥 무조건 가자. 그래서 갔던 곳이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입시가 3개월 남은 시점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급하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갔던지라서 인터넷으로 막 집을 알아봤는데요. 막상 가니까 그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집도 없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이제 이민 가방 그 검은색 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들고 이제 페스트바노비라는 여기 서울역 같은 곳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전화번호를 찾다가 제가 그래도 예전에 좀 알고 지냈던 좀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 형님이 계셨는데 혹시나 비엔나에 계실까라는 그 예전 소식을 듣고 그냥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계셔가지고 베스트번호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어감고 이렇게 막 울면서 형 저 좀 지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달을 제가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유학을 준비하셨지만 언어를 이렇게 문법이나 글씨로만 많이 하잖아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러면 외국인이 물어보면 갑자기 그 배웠던 문법이 다 까먹거든요. 근데 독일말은 또 오스트리아가 또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이게 제가 그 교과서로 배웠던 그 템포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뉘앙스가 너무 센 거예요. 부산 사투리처럼. 그래서 뭐 하나도 못 알아듣고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막 제가 막 편지 이메일 쓰고 그 시간 플랜 잡고 그래서 많게는 하루에 10집도 돌아다녔어요. 처음에는 집에 갔는데 뭐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 말이 안 통하고 뭐 그냥 동양인이라고 이미 생각해 버리니까 제가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더 공부하고 가구 단어를 다 외우고 보증금 얼마입니까 해서 뭐 전기료 얼마입니까 해서 막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단어들을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아 이건 정말 훈련을 시켜주셨구나. 독일어 입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달을 제가 보면서 집을 얻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형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케밥도 하나 사드리고 이제 두 번째 달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배고프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빵과 커피 먹는 게 일이었는데 이게 어머니의 김치찌개가 그때 그렇게 그리웠거든요. 근데 이게 빵과 커피만 먹다 보니까 면역력이 확 저하돼서 장기침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피토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유모를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뭐 연습을 할 수도 없지 입시가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을 얻었는데 이 평안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침을 얻으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도 갈 수 없었고 그래서 진짜 그냥 한국에서 갖고 온 감기약을 먹으면서 지냈는데도 계속 그 장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을 보냈고 세 번째 달이 됐는데 제가 이제 입시를 보려고 했던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원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연습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학생도 아닌데 관리 아저씨께서 학생증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전 이번 다음 학기 때 붙을 학생이니까 그때 학생증 드리겠다. 그러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연실에서 정말 그 학교 학생인 것처럼 연습을 했지만 이 막 진짜 소위 말해서 성대가 다 상해 있어서 오페라 곡은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찬양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찬송가를 엄청 부르면서 울면서 그냥 하나님 왜 제게 막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막 혼자 막 통곡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한 달을 또 지냈습니다. 그래서 입신날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과 좀 다른 분위기지만 또 이제 빈 국립음원 같은 경우는 또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긴장부터 되고 막 내가 과연 저는 근데 이미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그냥 이건 게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좀 지혜를 발휘한 게 제가 오스트리아 사투리를 좀 배운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구텐 모르게 이런 인사가 아니라 막 그리스 고트 세아부스 막 이런 거를 배운 거죠. 일부러. 그래서 등장할 때부터 그리스 고트 이렇게 자신감 있는 이 뭔가 자신감을 보여주니까 보통 이제 좀 이렇게
소심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막 사투리를 하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할리가 딱 들었지 할린데이에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수님들이 막 웃으면서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막 오페라 아리아 준비한 다섯 개를 부르면서 사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몸 상태였고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정말 여기는 한국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하는데 막 사투리를 써가면서 또 한 달 동안 훈련시키고 또 한 달 동안 기침을 주시고 더 교만하지 않게 저를 눌러주시고 세 번째 달에는 또 이렇게 입시를 보게 해주시는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그 뜨겁게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나라는 이제 한 달, 두 달 뒤에 발표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당일날 나는 거예요. 저녁 때. 보통 유럽은 좀 당일이나 금방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떨어졌다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멘사 가서 커피를 이렇게 그 매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명단이 발표됐다고 하길래 가서 이제 확인을 했죠. 근데 두 명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인원 중에.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민성 킴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자랑을 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 저를 만나주시게 한 건 하나님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 기도를 했고 제가 근데 이제 유학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막 커리어를 쌓고 프로필을 뭐 만들어가면서 무엇보다도 저는 유학이라는 게 학업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져간 돈은 300만 원밖에 없었고 어떻게 하면 이 다음 달을 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궁리밖에 없었어서 사실은 합격을 했는데도 그렇게 기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따른 준비를 또 해야 되고 또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극장 오디션들은 조금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었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좀 더 제가 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 감에 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다음에 들려드리고 이번에 찬양 들려드리고 행복인데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 행복 가운데 버그마트 미션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행복 찬양 들으시면서 무엇보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행복한 삶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려하 주 하나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만 치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하십니까? 이게 너무 무반주에 이렇게 반응들도 없으시고 해서 같이 소통 좀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유학을 가게 돼서 정말 그 20대 때의 아까 우리 정성아 자매님 같은 20대의 그 혈기와 열정이 저는 끝까지 갈 줄 알았죠. 정말 제가 가진 믿음의 유산은 딱 하나예요. 부지런함. 저는 사실 노래를 할 수 없는 또 이 몸 건강 상태도 가졌었고 천식이 좀 심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알레르기성 비염이 너무 심했었어가지고 또 성대에 좀 이렇게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곡 정도 노래를 하면 항상 목이 갔었고요. 그래서 생각처럼 콩쿨도 나가도 예선에서 떨어지는 게 다반사였고 또 막상 결선에 올라가도 입상은 전혀 못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유학을 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노래밖에 없는데 노래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해외에 있는 그 수많은 재능 있는 친구들과 결을 넣다 보니까 더 욕심을 내게 되고 내가 가진 음성보다 더 무겁게 내려고 하고 더 막 드라마틱한 걸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제가 욕심적인 바리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막 제가 이렇게 뭐 그 무거운 캐릭터 그런 거 있잖아요. 롤 같은 거를 막 하고 싶잖아요. 막 네미코 델라 파트리아부터 막 하고 싶잖아요. 막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음성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음성을 이렇게 좀 내려놓고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더 잘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콩쿨도 다 떨어지고 뭐 극장도 다 떨어지고 기도 가운데 학교를 이제 어머니께서도 뭐 한 달에 한 번 뭐 적게는 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저한테 돈을 붙여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활비로 또 어렵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케밥으로 때우던지 아니면은 정말 좀 이제 배불리 먹고 싶다 그럼 중국 뷔페를 갔었어요. 중국식 뷔페. 그러면 그때 당시 6유로나 7유로 정도면 그냥 한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갔던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갈까? 그러면 이제 그 중국 뷔페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나름 이제 기분 전환도 할 겸 중국 뷔페에 가가지고 중국식 뷔페에 가서 한없이 먹었었다. 근데 또 막 배탈이 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배고픈 유학생을 하면서 저한테 또 눈을 띄어주게 해준 게 이제 프랑스 국립 오페라 센터라는 큰 이빨이었어요. 저 한국 뭐 국내외에 있는 해외 유명 오페라 가수들도 많이 배출을 했었던 오페라 가수 양성소 같은 그런 오픈 스튜디오 같은 개념인데 이제 국비로 이제 모든 것을 다 교육시켜 주기도 하고 뭐 연주비나 이런 것도 이렇게 페이를 주는 곳이어서 저는 이제 학업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학교를 졸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이런 데 가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에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죠. 이제 총 4차까지 있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4차까지 올라갔는데 면접 날 그 총 디렉터 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영어랑 독일어밖에 못 하는데 여기 이제 3개월 뒤에 우리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프랑스어를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내가 정확히 3개월 뒤에 너랑 웃으면서 얘기할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선전복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떡하지? 근데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제가 그 담대함을 선포한 다음부터 결과가 나는데 붙은 거예요. 그래서 13~14명 중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이제 세계 각국의 이제 오페라 가수들이 영 아티스트처럼 뽑히는 건데 이제 비엔나에서 짐을 싸가지고 이제 검은 아까 이민 가방을 또 싸서 프랑스에 가게 됩니다. 저는 원래 가기로 한 날짜보다 더 빨리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3개월 동안 프랑스를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비엔나에서 아무리 프랑스어 공부를 해도 되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자. 프랑스 그냥 무조건 가자 했던 것이 마르세유였어요. 근데 마르세유는 제2의 도시이긴 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파리와는 너무 다른 분위기였고 그리고 동양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 구하기도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딱 도착했던 마르세유가 저녁 10시였는데요. 이제 주소 하나 가지고 이제 달랑 가는데 핸드폰도 안 되지. 국제 전화니까. 핸드폰도 안 되지. 그냥 주소 들고 그냥 계속 구글맵을 캡처했던 거를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집에 도착했는데 옥탑방이었어요. 근데 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불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 딱 누웠는데 막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르세유 같은 경우는 또 아랍인들이 엄청 많고 치안이 좀 안 좋은 곳이라고 돼 있어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내가 진짜 이거를 또 1년 동안 계약 1년이어서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어머니께도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와이파이도 안 되지. 국제전화기라서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만국의 와이파이 터지는 데가 어딜까요? 이제 맥도날드로 갔어요. 맥도날드를 무조건 찾아서 와이파이를 딱 잡고 나서 어머니께 보이스톡을 딱 했죠. 근데 어머니가 기다렸던 듯이 딱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괜찮지 뭐 하시는데 사실 너무 괜찮진 않죠. 지금 막 그냥 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괜찮아 하고서 안심시켜드리고 딱 끊고 그냥 맥도날드에서 계속 있었어요. 너무 집에 들어가면 또 껌껌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계속 정말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햄버거 사 먹을 그냥 밤에는 또 안 먹어야겠다 생각에 그냥 음료수 하나 시켜가지고 콜라 먹으면서 이렇게 막 와이파이를 하고 한 새벽 2~3시쯤에 집에 들어가서 다짐을 하고 여기에 마르세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전 그 다음 날부터 어학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뒤에 이제 웃으면서 약속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담대함 가지고 프랑스에 정말 전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3개월 뒤에 디렉터를 만났는데 정말로 제가 디렉터랑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뭐 막 그런 어려운 문법과 막 그런 거보다도 독일어와 제가 이태리어 영어를 했었으니까 그걸 좀 프랑스어로 번안해서 좀 이렇게 좀 그런 지혜를 활용하니까 이 디렉터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아, 난 미리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맥도날드도 먹고 어학원도 다녔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넌 이 열정이면 정말 잘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부지런하게 다른 한국 분들도 선배님들도 계셨었는데 제가 조금 프랑스어를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막 이태리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노래를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연이나 이럴 때 오히려 저를 더 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그런 제 그런 열정과 담대함이 보였는지 참 감사하게 프랑스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활동 가운데 또 1년이니까 또 다음을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또 독일에 있는 극장 오디션 합창단부터 해서 오디션을 다 보는 중에 조금만 도시에 있는 크레펠트라는 극장에 합창 단원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기쁜 나머지 아 이제는 유학 자금을 내가 정말 벌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푼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제 유학 생활은 강제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냥 무작정 그 이민 검은 가방을 갖고 다시 인천공항에 오게 됐어요. 근데 아까 제가 고백했듯이 나는 목숨 걸고 한다고 했고 이제 성공하면 안 돌아오리라고 7년 동안 그렇게 한국을 1년에 한두 번씩 오는 한국인데 저는 한 번도 안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독하잖아요. 근데 그 열정 하나밖에 없었는데 내가 막상 이민 가방 온 한국은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무엇보다도 뭔가 환영받지 않은 귀국인 거예요. 끝나지 않은 귀국. 그래서 제 주머니에 딱 5만 원이 있었어요. 아까 그렇게 배고프면 중국식 뷔페도 가고 뭐 그랬지만 한국은 오면 일단 제일 많은 게 순댓국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죠 김병희 목사님 그 국물이 진짜 그립잖아요. 뜨거운 국물이.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순댓국집에 들어가서 이 순댓국을 국물 타 먹는데요. 진짜 그동안에 힘들었던 게 저는 유학 생활하면서 힘들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이 힘들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산 거지?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제가 지금은 너무 방송이 그러다 순화돼서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막 자살까지 막 시도도 해보고 정말 갈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 없었고 그렇게 순댓국을 제가 사먹으니까 4만 2천 원이 된 것 같았었어요. 4만 3천 원. 그래서 교회를 가서 성가대 연습실 가서 그냥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관리집사님께서 오시더니 누구시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 연습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혹시 집사님 제가 연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성가대에 들어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성가대에 제가 들어가게 지휘자 선생님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제가 그 주부터 성가대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성악을 전공했고 이런 말 전혀 안 하고 그냥 저는 그냥 김민성이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6개월 동안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진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내가 지금 뭘 하면서 여태까지 유학생활을 한 거지? 막 이렇게 5만 원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진짜? 그때 딱 제가 막 자살을 하려고 했던 시점에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지금껏 엄마가 너를 그렇게 유학자금도 대주고 열심히 너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가면 엄마는 어떡하니? 저는 그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딱 그 말씀 갖고 살 수 있었거든요.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으나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제가 그때 제 성격상 저는 친구도 많지 않고요. 제 이야기를 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제가 다 잘 사는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되게 은사가 하나님께서 잘 살게 보이게 딱 은사를 주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든 어려움을 말하려고 해도 이미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말을 제 얘기를 안 했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정말 무서웠거든요. 저희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딱 뜨면은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막 술을 좀 많이 하셨어가지고 제가 막 새벽에 막 시끄러우면 아 오늘도 못 자겠구나 그냥 그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나왔던 유학이었고 또 이제 들려온 소식은 또 어머니 또 안 좋은 소식이었고 들어왔는데 나 아무것도 없고 교회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돈을 빌려보려고 막 전화를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교수님부터 해서 뭐 교회 예전에 다녔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근데 그때 제가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게 다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되죠. 돈적인 이런 거를 갑자기 얘가 유학을 갔다가 갑자기 한국에 왔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유학 가서는 잘 활동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정이 없던 귀국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인간관계도 더 깨지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라도 나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마음을 제가 좀 훈련을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잘 교제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뮤지컬 배우 중에 최재림이라는 배우인데요. 저랑 정말 돈독한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뮤지컬 배우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친구여서 당연히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형 계좌번호 보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금을 지금 생각하면 5만 원에 비하면 너무나 거금이지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저한테 그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사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국 와서 그렇게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제일 처음으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노래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과외 업체에 연락을 해서 언어 레슨을 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그래서 뭐 송파에서 막 일산까지 방문 레슨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서대문역에 스타벅스에서 애들 레슨도 하고 뭐 유학 준비생 애들 있잖아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그렇게 해서 이제 과외 업체에 오를 주면 제가 오를 뭐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막 점점 네다섯 명 쓰더니 막 열 명까지 느는 거예요. 막. 근데 어느 순간 일산에 이제 방문 레슨을 갔는데 막 그 백병원 근처에 막 이렇게 단독 축택들이 으리으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제 이제 독일어를 배운다고 해서 갔는데 이렇게 봤는데 모습이 은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스무 살밖에 안 된 친구들 그냥 다 막 살기 싫고 막 이런 표정이 짙은 친구였는데 제가 독일어를 가르치면서 야, 이 찬양 좋아. 이 찬양 한번 들어보고 이거 말씀 좋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동안 과외 선생님이 되게 여러 번 바뀌었던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고 어머니께서 계속 해줄 수 있냐고 과외를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한다. 제가 그 친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독일어를 해야 되는데 막 이거 무슨 말이에요? 뭐 물어보고 찬양은 어떤 거예요? 막 갑자기 이게 독일어를 쓰면서 이게 갑자기 뭐 전도사처럼 변한 거예요. 그런 역사하는 과정도 제가 겪었고 그래서 이렇게 순탄하게 막 또 학원이나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보컬 레슨도 해야겠다 해서 네이버에다가 연기 뮤지컬 학원부터 해서 실용음악 학원을 주소를 쫙 뽑았어요. 강남 홍대부터 해서. 그래서 뭐 구인 공고 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전화를 다 했어요. 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저 강의를 너무 하고 싶은데 막 그냥 끊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군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막 언어 레슨 돼서 보컬 레슨 돼서 그때부터 제가 이력서를 들고 학교란 학교는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강도 하게 되고 또 오페라 오디션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을 드리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하고 오면은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행복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년 4년 동안 제 다이어리에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빼곡히 제 스케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 레슨, 보컬 레슨, 대학에서 강의 정말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나가는 노가다에서는 막노동에서 할 때는 제가 너무 힘을 안 쓰게 생겼는지 데려가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과정 가운데 이렇게 또 순탄하게 막 제가 돈 맛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막 3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 일을 막 할 수 있고 막 어디 막 나가고 막 이렇게 공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 자랑에 빠진 거예요. 교만해지고 내 능력인 줄 알고 그러다가 이제 거의 4년째쯤에 하나님께 한 번 꽉 크게 먹었죠. 제가 이제 사기를 또 당해가지고 큰 돈을 잃어버리니까 와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온 삶이 돈이라는 우상 숭배에 무너진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또 매달리는 건 하나님 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렇게 한번 크게 먹은 다음에 돈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예수님처럼 대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겉사람에 치우쳐진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꾸 사람을 보게 되고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나 알아달라고 하고 근데 호세아 선지자에 따르면 나를 알라, 여호와를 더 알게 힘쓰라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더 뜨겁게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제가 찬양곡이 바울의 기도예요. 제 이번에 나온 싱글 앨범인데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앨범, 또 찬양 앨범 이렇게 구분짓긴 그렇지만 제가 좀 하나님께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더 중심을 갖고 싶다라는 앨범을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소속사가 계약이 끝나서 없는데 이걸 나 혼자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좋은 찬양 앨범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 중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생겼어요. 물질의 후원자분들도 생기시고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녹음을 딱 하고 나서 좀 지인분들한테 좀 들려드렸어요. 들려드리는 가운데 어떤 한 집사님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얼굴도 모르시는 분인데 이 집사님께서 저는 카카오톡 캡처를 이제 전달이 받았죠. 민성 목소리 너무 귀하다. 내 육신이 너무 힘든데 내 영이 위안을 받는다.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께서 이제 왼쪽 세 번째 손가락에 종양이 있으셔서 계속 제거하고 재발하는 수술을 10번 넘게 하신 아주 그런 힘든 삶 가운데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 힘이 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 그냥 이 집사님 너무 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이 집사님 뵈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전달을 받고 집사님도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그냥 찾아갔어요. 그래서 집사님 딱 뵙자마자 집사님이 저를 막 안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저희 금순권사님이랑 되게 잘 닮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집사님이 내가 그렇게 할머니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또 저희가 이제 그 교제 가운데 제가 그 아픈 손을 딱 하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막 눈물로 막 흘리시더니 근데 이 집사님께서
그 극동방송에서 빌리그램 수기공모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간증 수기공모전인데 그 글씨를 못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대필을 해서 쓰셔가지고 극동방송 그 간증 수기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받은 또 상금을 반을 또 헌금하시고 또 반은 극동방송 직원들 사드시라고 스타벅스 쿠폰을 드시고 그런 가운데 저와 또 이렇게 교제하는 지금도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신데 너무나 빠른 회복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또 전이가 되셔가지고요. 집사님의 요즘의 소망은 우리 민성님과 함께 간증도 다니고 찬양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같이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간증 가운데 정말 순탄하게 잘 갈 수 있었던 상황 가운데는 오로지 하나님 아니었으면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이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면서 많은 아이들도 지도를 하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걸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마 요즘에 그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약을 드시거나 정말 내 마음 둘 데 없고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자들 중에서도 너무나 심한 친구는요. 막 그렇게 막 거품 물고 간질까지 하는 친구도 저밖에 눈앞에서 봤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다라는 게 나는 지금껏 혼자 막 이렇게 유학이든 뭐든 내 혼자 힘으로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자만한 거죠. 그냥 그 친구들의 정신력만 약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위로와 위안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제가 전적으로 선생으로서의 그런 공감은 형성해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는 연예인 친구가 이렇게 자살까지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이 주먹 이렇게 움켜지는 약을 6년 동안 먹기도 하고 저는 지금껏 다 계획함에 따라 잘 살고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저녁에 밤에 잠을 딱 드는데 30초 정도 좀 특이한 그런 현상을 겪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일어나가지고 불을 딱 켜고 있는데 제가 딱 세 마디 했거든요. 나 이러다 죽겠는데? 나 이러다 죽겠는데? 나 이러다 죽겠는데? 제가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껏 내 몸을 잘 컨트롤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짜고짜 그냥 어머니께 막 전화해가지고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막 이러다가 이렇게 필름이 삥 도는 그런 느낌을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현타가 된 건 뭐였냐면 그 다음날 이제 정신과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약을 처방해 주시는데 저는 원래 감기약도 안 먹어요. 아프면 약을 전혀 안 먹는 스타일인데 내가 이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그 약을 먹는다는 게 제가 정신병에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을 먹고 머리가 막 지끈지끈 거리는데도 이 약을 너무 먹기가 싫은 거예요. 다음날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약을 왜 먹고 있지?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어느 때나. 근데 그날 저도 모르는 막 눈물과 제 고백들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는 막 제 고백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약을 끊었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동탄시험교회에서 제가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리고 딱 나와서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막 오시더니 막 눈물로 저 교수님 간증 찬양 듣고 제가 4년 동안 먹은 약 끊겠다고 고백을 딱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저를 막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찬양을 드리러 다니면서 또 활동 가운데 정말 나는 중요한 이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그냥 진짜 그냥 우리가 내가 성악을 해서 뭘 해서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의 선율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래서 재능 기부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곳은 제가 이유 없이 달려갑니다. 그냥 하나님께 약속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버그마 티미션이 또 하나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게 저도 지금 짧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아까 되게 힘든 가정 그 한국에서 힘든 가정 가운데 강내우 대표님 유튜브를 이렇게 노래 연습을 많이 못하니까 발성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강내우 대표님 그 유튜브를 이렇게 알고리즘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막 차량에서 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발성을 막 하시는데 그냥 저도 보면서 참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면서 점점 이 강대호 대표님의 쓰임이 점점 확장되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저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버그마티미션을 여기 처음에 왔을 때도 대표님께는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가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도 오늘 버그마티미션에서 찬양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짧은 간증이었지만 정말 드라마틱하게 지금 너무 순화돼서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을 통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저희가 삶이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마지막 찬양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총 입어서 저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보시면요 저처럼 이렇게 막 바닥까지 바닥 중에 쳐보다가도요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세요. 제가 올해 이제 40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듯이 저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낮추려고 시험하셨구나, 정말 끝없게 낮추려고 시험하셨구나라는 제 그 말씀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청년분들이나 또 많은 분들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이 훈련 연단의 과정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과정일 뿐이다.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힘내시고요. 진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속사람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바울의 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